어저께 우리 딸이 전화 왔어. 엄마, 바람 엄청 불었잖아. 말도 못했어. 어, 강아지들 어떻게 하지? 넌 엄마 걱정은 안 하니까. 강아지 걱정되지. 왜냐면 강아지가 그 천둥 번개에 굉장히 놀래, 약해. 놀래. 내가 우리 미미 보보 기를 때 미국에서 무섭게 천둥 번개 벼락 치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개들이 죽기 살기로 그 딱 고정해 놓은 펜스를 넘어뜨리고 왔어.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완전히 진짜 개 떨듯해. 그래서 개 떨듯 한다는 게 그래서 나온 말인가? 사시나무 떨듯이 아니에요? 사시나무가 개 떠는 것도 거의 비슷해. 우리는 늘 마당에서 개를 키워봐가지고 근데 겨울엔 춥다고 여름엔 덥다고 우리 딸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어떨 땐 그 서운하다? 근데 야, 되게 서운해. 아니, 우리 저는 이제 치아와 키웠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. 네가 키웠어? 저는 두 마리 키우고 있다가 이제 아기 낳고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엄마한테 맡긴 케이스. 치아 털 빠져. 털이 장모 치아와는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박혀요, 옷에.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맡겼는데 아까 미선 선생님이 그랬잖아. 애들 걱정한다고, 강아지 걱정한다고. 저도 항상 애들은 밥은 먹었냐고 그러면 야, 네 엄마 밥 먹으면 야,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 챙겨야 돼. 그 말을 하는 게 신경 쓰이는. 근데 희망이네 집 개 내가 애기 때부터 보면서 정들이니까 요만했을 때 봤잖아, 요만했을 때 커프들이래. 요만하다고 그래서 근데 실제 정말 요만해서 너무 귀여운 건데 한 달이 딱 갔는데 뻥튀기 이만해진 거야. 소화 산 거야. 아기는 다 원래 작아요. 지금 이만해. 아니 근데 이만해 진짜 이만해. 지금은 이만해. 너무 귀여워. 이뻐 이뻐. 너무 보여? 귀여워. 자식이잖아 이거. 자식이 아니야. 자식이잖아. 난 자식이 없으니까 얘네가 자식. 그래서 언니가 맨날 그래. 우리 애들이 천재인 것 같아. 자식 자랑하듯이. 우리 애들이 천재라는 거야. 빠지면 답이 없지. 어쩔 수 없어 태생인 걸. 두비두부두부 위르르 우리라드 와이르르 우리 두부부부 위르르라. 다시 생각해봐. 다시 생각해봐.